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정해진 시간 동안에 찍어 필요 없이 오늘은 안 바쁜 게 좀 더 찍어 바쁠 때는 덜 찍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동안 째야 돼요. 그래야 항상 잊혀진 고도감이 똑같아지지 매번 100번쯤은 100번 찍을 때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헌액이더라도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 먹어봐라 퍼서 먹어서 어금니에 넣고 고두밥을 씹는데 이게 탱탱하다는 쫀득쫀득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잘 쪄진 거고 덜 뜸이 안 들어서 덜 익은 쌀이 있으면 이게 쫀득쫀득하는 게 아니라 피글피글해요. 생쌀이 씹힌 느낌이 와. 그 다음에 밥이 질어지면 그냥 밥 우리 먹는 밥처럼 탄탄하다는 느낌이 없이 그냥 뭉개져 버려요. 그것도 안 되고 피글피글한 느낌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쫀득쫀득한 느낌이 와야 돼요. 네. 그것이 정상적으로 쪄진 고두밥이다. 그랬다면 시킬 때 가능한 한 골고루 펴라 하고는 얇게 펴라. 설명들은 이해하십죠? 자, 얇게 피는데 거기 처음에 여기다 쏟았어요. 텄어요. 시루째 텄어요. 그럼 이제 뭐 이리저리 펴겠죠. 이렇게 얇게. 그렇죠? 이 어느 쪽에서부터 폈든 간에 이게 전체 골라져서 전체 얇게 펴졌어요. 그럼 바로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이 고두밥 뒤집어 주걱으로 떠서 그 자리에서 고두밥을 고두밥이 서로 닿고 뺑나 이렇게 펴면은 빨리 안 식어요. 고두밥이 얇게 펴있는데 성글성글하게 돼요. 시골에서 나락 말리면 나락 말리면 농부들이 아스파트에다 하고 멍석에다 하고 나락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무래로 고랑을 만들어주죠. 쨍하게 이렇게 안 편다고 왜 그래요? 이게 고랑이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빨리 식는 거예요. 고두밥도 그냥 일자로 편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얇은 부분 중간중간에 떼어진 부분이 있어야 바람이 위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잘 식는단 말이에요. 응? 투바르 듯이 삐짱하게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펴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달라붙지 않게끔 바로 뒤집고 해서 전체를 뒤집어 준 다음에 식기를 기다려요. 그럼 날씨가 더워서 잘 안 식어. 그럼 오랫동안 식혀야 되는데 오랫동안 식히다 보면은 이 표면에 겉밥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마르는 것은 또 안 됩니다. 그러면 면보를 적셔가지고 네? 여기에 덮어줘. 그럼 안 말라. 차게인데 어느 정도로 얼음같이 차게해요. 그럼 이 고두밥이 식은 고두밥의 온도가 낮을수록 좋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두밥이 안 식어서 온도가 높더라도 몇 도? 18도씨 이하는 돼야 돼. 삼복대라도. 고두밥이 20도 이상 됐는데 수비끼를 해버리면 그 술은 반드시 쉰다고 보면 안 돼. 반드시 쉬어진다고 보면 안 돼. 지난 시간에 일어날 때 뭐 했어요? 자, 재료의 온도가 18도라고 칩시다. 네? 고두밥이 18도까지 식어서 술빗기를 했어요. 그럼 술독은 25도에다가 뒀죠. 네? 자, 25도에서부터 올라서 몇 도? 평균 36도까지 올라가면 11도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다? 48시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 48시간은 이 재료가 갖고 있는 이 온도에서부터 발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재료 온도가 25도라고 칩시다. 그럼 온도 상승이 이렇게 가파라져. 이만큼의 시간이 앞당겨져. 근데 이만큼 시간이 앞당겨지게 냉각만 이 시간에 식혀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 시간 동안에 발효돼서 생성된 알코올 양하고 이 시간 동안 생성된 알코올 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항아리 안에 온도만 올라갔지 알코올 생성은 낮아. 그러니까 알코올이 별로 도수가 낮으니까 그 술은 산패, 초산 발효로 가버려. 이해되세요? 네. 알코올 도수가 높아야 초산균 침입을 못할 건데 알코올 도수가 낮으니까 초산균이 그런 알코올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쉬었죠 반드시. 그러니까 안 쉬어지게 하려면 이 재료 온도가 25도가 아니라 20도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그것이 옛날 사람들이 술 빚는데 새벽 시간을 이용한 거고 목, 음력, 정월달에 술을 빚는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재료를 자기 식히기 좋은 조건인데. 그래서 이제 시스방은 언제까지 식혀요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 일로 드렸어요. 적어도 20도 이하라고 해. 예? 그리고 거듭을 쪄서 식힐 때마다 온도계하고 체크해야 되지, 정확하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온도계가 없으면 이 찾아 식은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냐. 자기 손을 찬물에 가서 씻어요. 찬물에 가서 손을 씻고 그 찬 손으로 거듭하고 요 이게 보자기고 여기 위에 거두밥을 펴놨어요. 거두밥 보자기 밑에다 손등을 밀어놓고 이렇게 돌려보면 그 거두밥의 온도가 그냥 낮아. 자기 손등이 차갑다고 느껴질 정도면 20도 이하로 식은 거예요. 근데 미지근하거나 차갑다는 느낌이 없어. 그럼 그 온도는 20도 이상이에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어? 그럼 확인합니다. 산뜻하게 여름 같은 아무때기 온도가 낮을수록 좋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식힐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얼음같이 얼려버리면 안 돼. 차근차게 얼음같이 식히라고 했다고 해서 이 거두밥을 한겨울에 추울 때 밖에 아니 허가 올 정도인데 밖에다 거두밥 식혀버리면 안 된다고. 거두밥이 얼어버리면 나중에 누룩하고 섞어서 물하고 섞어서 술을 빚으면 거두밥이 다 싸르기 되어버려. 그건 도수가 낮아서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온도 편차가 심해가지고 얼어버리면 그 호화된 전분은 다시 생전분 형태로 돌아가 버려. 말라도 그렇고 급냉을 시켜버려도 그렇고. 저건 이건 제가 아주 뼈저리긴데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거두밥 시키려니까 아주 어떻게 시간이 많이 짧증 걸리든지 양푼에다 거두밥 퍼서 담아놓고 어떻게 해요? 냉장실에다 넣어놔. 그럼 얼마나 빨리 시켰어요? 그랬더니 전부 술이 싸르기 되어 안 사가요, 안 사가.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가면 또 오염이 엄청나게 심해, 냉장고 안에 습 때문에. 근데 차게 식힌 데만 골머리 있었지, 그런 조건을 생각을 안 했던 거지. 왜? 전분이 화되었다가 급냉이 되거나 건조되어버리면 생전분 형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몰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분명히 거두밥은 잘 쪘다고 그러고. 잘 찐다고 하는 것은 거두밥 처리를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이 거두밥의 온도가 가급적이면 낮게 식어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 거두밥은 어떻게 쪄야 된다? 어떻게 쪄야 된다고요? 핵심이 균일이에요. 골고루 쪄줘야 돼. 똑같이 균일하게 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건조된 것은 아니다. 건조된 것은 아니에요. 균일하게 아무리 잘 쪘어도 건조돼버리면 다시 생전분 형태로 돌아가니까 지금까지 한 일이 헌일이에요. 급냉을 시켜서 거두밥이 얼어버려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한테는 그 사진이 있는데 겉옷을 겨울에 차게 빨리 식히려고 밖에다 이렇게 늘어놔요. 눈이 밤사이에 화수 그냥 겉옷에 눈이 엄청 잘 식었다고 생각을 했죠. 삽질을 하는데 항아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 보니까 다 깨져버려. 다 사람이 얼어버려. 그래서 마르지 않게 하라. 건조하는 게 아니다. 차게 식기를 기다리다 그랬죠. 지 스스로 식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차디차게 식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힌다는 강제성을 동원한 거예요. 바람 불어서 선풍기 부채질해서 식혀도 식힌 거예요. 이것은 부채질이나 선풍기를 켜주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의해서 고두밥이 갖고 있는 수분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건조된 거예요. 온도는 내려갔어도. 제가 10년 동안 술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이거라 했는데, 온도만 재고 안 줬는데 몰랐지. 왜 술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된다는 사람. 그것은 우리 노력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 전근 당하게 뛰어난 곰팡이를 대하는 북을 쓰거나 발을 뛰어난 인공 배양 호모를 사용했을 때는 강해. 왜? 특히 복순당 계열의 누룩은 센살도 강화시키고 센살도 그 수는 강해. 근데 우리처럼 전통 누룩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럼 센살 전근 강화시키는 북을 쓰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품 방법을 사용하는 그 방법을 쓰는 게 태반이 상당히 많아요. 거두밥 필요까지 있는 거예요. 그 지식 필요가 센사, 이게 쌀이면 돼. 그게 센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센사를 말할 것도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기술이 앞서 있는 일본에서는 센사를 말할 때는 안 할까? 생각해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장점은 있어요. 치고, 구워, 굴리고, 굴리기만 하면 치고, 식히고, 이 번거로운 작업 공정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간편하고 좋냐고. 그게 왜 일본에서 이 방법을 안 할까? 줄을 내야 할 텐데라도. 곱하기는 세계 최고가 일본인데. 왜 안 하냐?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통 문방구 할 때는 이게 기다린다. 기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왔어. 한글로 쓰여진 기록에는 식거든 식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나와요. 한자로 되는 기록에는 대내 기다리겠답니다. 식기를 기다렸다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놓아서 식거든 그 뜻이에요. 식은 후에. 근데 이것을 전부 식힌다고 번역을 했어. 식힌다는 전부 방식성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말라버려. 딱딱해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6자 비법 중에 뭐가 들어가냐. 슬기 비법이 이거 6가지, 이거 6가지. 숨 어떻게 버무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발휘시키고 하는 게. 네. 술을 쉬지 않게 그 자기질을 하면 이것만 잘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아주 나중에 다 더 가르쳤다고 있어요. 그 자기질. 자, 이해 안 되시는 질문 있는 분 하세요.
몰라서 질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강의 너무 잘해서 질문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병원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듣다가 보면 그래도 질문입니다. 저 탈수를 할 때 그 양은 얼마나 해야 돼요? 아까 내 그 양을 정해준다니까요. 그 양을 정해줘. 저거 찌는 데서 내가 혼자 물 양은 얼마를 쌀 얼마에 얼마면 뱃살 얼마면 신문으로 얼마를 해라. 뿌리는 물을 얼마나 해라. 예, 양마다 테스팅 해가지고 어느 물을 어느 정도 양을 뿌렸을 때 가장 거두박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지고 얼마 정도 뜸을 들이는 게 가장 좋더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줄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설명을 하시라고 질문을 하시라고 나중에 거듭도 확인 안 되니까 그래서 대답 못 하시면 욕을 얻어놓는 감옥을 하시라고. 겨울 준비하기 전에 고도밥을 18도씩 이하로 냉각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분이겠어요? 겨울철이 아닌 경우에. 겨울철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죠. 균일이라고 했죠. 그렇죠? 겨울이라고 해서 이것을 농악까지 시키고 여름이라고 하면 18도까지 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여름이든 사계절을 지켰을 때 내 거두발 온도를 나는 숨길 때 거두발 온도를 15도로 한다, 16도로 한다, 18도로 한다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뜻이에요. 수단을 달려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식기를 기다리는데 방지성을 통해서 상품이나 물질을 하지 말고 저절로 놓아서 식히는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여름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겨울에는 짧게 걸리고 대신 이 거두발의 온도는 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가 좋다가 아니라. 그래야 나는 숨기는 때 제 온도가 17도에서 숨기는 작업을 하고 장소는 25도에다 두고 발열은 35도, 6도까지 올리고 이게 내 데이터잖아요. 어떤 사람은 19도에다 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도까지 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15도까지 욕심부려서 시켰다고 칩시다. 다른 계절에는 15도로 못 시키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여기서 아까 바로 시작해서 끌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항상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각자가 나는 거두밥을 몇 도로 시킨다. 죽도 떡도 마찬가지. 나는 숨기질 재료 온도를 15도로 시킨다. 16도로 시킨다. 17도로 시킨다가 정해져요. 그 온도까지 항상 시켜서 술을 빚으라.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서 끌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번 똑같죠. 걸리는 시간이. 이번에는 16도, 그 다음에는 18도, 그 다음에는 또 20도, 뭐 15도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번 달라집니다. 평균치가 18도를 정해주는 이유는 사계절 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사계절 할 수 있는 온도. 이해되세요? 여름에는 이 온도 시킬 수 있어요, 온도가. 한 15도, 10도까지는 여름에는 못 시킨단 말이죠. 그럼 내, 비질 때마다 좀 달라진다는 계산이 있지, 여기까지 도달하는 그런 시간이. 나는 16도가, 17도가, 18도가 정입니다. 점수 비질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 실습할 때 18도. 까지 냉각시켜서 끓이는 걸 실수로 한대요. 그리고 그 빚은 술을 여러분들이 와서 냉각시키고 할 거예요. 제가 할게 아니라.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뭔지 아시겠죠? 네. 사람 말을 그렇게 듣는다. 그것이 뭐냐면, 끊임하고 운전이라고 가요. 자기 술을 빚을 때마다 편차가 안 생기게 하는 것은 내만의 나만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누가 붙는 데이터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맞죠? 그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각 공장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무조건
100번 씻으시오, 300번 씻으시오 라고 설명 안 해주면 여러분 잘해요, 진짜가. 왜? 그걸 300번 씻으라니까 100번만 씻었는데 이게 불안하거든. 아니, 300번 안 씻으면, 그쵸? 그럼 어떻게 불안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잘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냐고, 술을 만들겠어. 첫째는 안 되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 불안하니까. 이게 스트레스라고. 엄청나게 와요. 그걸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돼 있어, 그 속도가. 그러니까 따라서, 불안하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해. 근데 아까 얘기했던 100분 씻으라고 300분 씻으라고 했는데 아까 이런 들으면 오래 굴리면 되겠거든. 덜 씻는단 말이죠. 또 많이 굴려. 근데 그 술이 안 굴려. 안 굴려. 안 굴리면 48시간이나 그런 시간이 써야겠는 거죠. 지금까지 썼는데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빚을 때마다 그 술을 굴리는데 자기 걸리는 시간이 4번 나가죠. 그럼 어떻게 자기 술 성공을 할까요? 그런 상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되는 것은 과정, 과정을 갖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 동안에 내가 술을 빚으려면 나만의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인 것은 일러드렸어요. 자, 18도까지라고 했는데 나는 60도를 해서 17도까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15도까지 냉각을 시킬 수 있으면 하시면 더 좋다니까. 실 더 좋아지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15도까지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밥이 다 말라버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하지만 가능한 상태까지는. 그럼 이제 술 준비가 다 됐네. 이제 술이 준비 다 됐네요. 이제 어떻게 뒤져서 아니 나한테 어떻게 관리 아저씨 나만 쓰는지 이게 아까 백세 장발하여 아니면 백세하여 하룻밤 재웠다가 쪄서 식거든요. 식거든 여기까지 쓴다. 100세, 밤재워. 몇 번이었죠? 100세 하여, 그럼 여덟 자. 밤재워, 이야, 일수 부르신가요? 식거든, 또는 방냉, 후냉. 봄말, 몇 대, 물, 몇 대. 조화하여 항에 넣었다가 이거예요. 2년 만에, 3주야 만에, 30일 만에, 한 달 만에 입는가 이거예요. 이제 식거든 됐으니까 정말 물 조화하여 설명할 거예요. 6자. 첫술 실습할 때 그때 재료 준비가 하는 동안에 법을 하는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과 직접 해서 보상하고 나중에 숙덕이 어느 상태가 되는지라고 싶으므로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한 시간에 아까는 백세하는 방법, 하시는 방법 풍조로 나와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아까 여러분 이런 적당히 절반 나눠가지고 싸시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행보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걸 듣고 마셔야 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물문을 하고 나면 쌀을 여러분이 배당을 조별로 배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쌀을 지금 몇 시간 물린다고요? 어떻게 씻었다고요? 선생님을 씻어서 처리를 해가지고 갖고 오셔야 그런 것도 오늘 벌써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벌써 승인이 날 거예요. 원칙은 이 공간이 일반 숙교육 공간 같으면 그 연구소에서
교육기관에서 쌀 심어서 보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식이면 오늘 나오는 시간 외에, 죽으러 가는 술집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오늘 이 시간에 술 드셨다 그러면 죽으러 가는 시간 몇 시간에 생각시켜야 된다고요? 24시간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매일 이 시간에 죽으러 술 빚기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자기 조수를, 자기 조에서 나와서 그 술을 냉각시켜줘요. 떡으로 하면 36시간 후에요. 네. 지금부터 36시간 후면은 언제 몇 시, 몇 시에요? 네. 네. 수요일 시간이죠. 그렇죠? 네. 바로 반나절. 그래서 그 시간에, 예, 그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냉각을 시켜서 술독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두밥으로 하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떡으로 하면은 지금 이 시간보다는 12시간 전으로 올라가면은 몇 시예요? 화요일 날 밤 12시가 되겠죠. 예. 네. 네. 그래야 술이 정상적으로 되지죠. 그럼 담당생한테 맡겨놓으면 책임감 없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마실 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고 담당생님이 그 시간에 오고 여러분들처럼 와서 술독을 관리하려면은 근무 패턴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쌀 씻으려면, 4조, 5조 쌀을 씻으려면 적어도 3시간은 걸려요. 한 사람이 씻으려면. 그럼 나중에 씻은 쌀은 힘없으니까, 힘드니까 대충 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쌀 씻는 거 완전히 배우고 가셔야 그 쌀을 처리해서 갖고 가셔서 여기서 실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물이 없다고요? 물은 나오죠. 예, 네, 물을 나오면 두 조로 나눠서 이쪽 한 조 해서 쌀 씻는 거 직접 씻는 거 설명 듣고 메모를 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예, 네, 저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우선 쌀 선택은 이렇게 보시어서 보시면 하얀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쌀에. 이것은 술빚기에는 좋은 쌀이 아닙니다. 하얀 게 안 보이는 거. 안 보여요. 몇 쌀은 투명해야 되는 거고요. 찹쌀은 전체가 하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찹쌀 같은 경우는 더 물려면 쌀은 이렇게 투명한 게 보여요. 섞여 있어요. 네. 고르실 때 몇 쌀은 지금 투명한 거고 쌀눈이 없는, 제거된 거. 그걸 선택을 하시고, 찹쌀은 아예 하얀 거. 여기 이제 맵쌀로 보면 덜 여문 게 찹쌀 형태인 거고. 자, 씻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슈퍼에서 쌀을 사오시고 직접 재배한 쌀 아니면 도정률이 얼마인지 뭘 몰라요. 도정을 많이 한 건 덜 씻어도 되는데 모르니까. 그 다음에 생산한 지 몇 달 된 쌀인지를 모르잖아요. 전혀 근거가,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쌀을 전제를 하고 씻는 요령은, 일단 이 물은 집에서도 수압이 센 것은 안 좋습니다. 수압이 세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쌀에 직접 부딪히지 않게. 네? 그래서 일단 물이 쌀에 잠기도록, 완전히 쌀이 잠기도록 부은 다음에 모른 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쌀이 아무리 햅쌀이라고 하지만은 1년 다 돼가는 쌀이잖아요. 작년에 나온 쌀이죠. 지금 쌀이 안 나올 테니까. 이것은 오래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묵은 쌀은 일단 이렇게 한번 헹궈서 그냥 이물 따라내세요. 따라 버리고 빨리. 그래도 비싼 쌀이 좋은 거예요? 비싼 쌀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쌀알 크기가 똑같은 거, 균일한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체가 투명한 거. 그게 좋은 거예요. 봐야 되죠.
요새는 그런데 포장에 다 보이게끔 해놨잖아요. 예. 그거 보시는데 이게 그릇이 너무 쓸데없이 이게 넓어갖고 숨기기는 안 불편한데요. 일단 물이 이렇게 잠기게끔 밥물 안 치는 정도 건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오목한 부분은 쌀을 싸잡아서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비벼가면서 100번을 돌린다고 하면 100세, 200번 돌리면 200세, 300번 돌리면 300세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쌀 씻는 소리가 들리죠? 이제 양이 많아서 힘들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요령 있게 리듬을 타면 이 물이 밖으로 안 튀어. 쌀도 밖으로 안 튀고. 자, 양이 많으면 이렇게 돌리면 돼. 자,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번에 제 손놀림 보세요. 쌀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양이 적어서 그런데 이제 양이 많으면 쌀 속에 손이 묻히겠죠. 안 보인단 말이죠. 씻는 요령은 이러는데 이 속도를 빨리 하면 씻는데 걸리는 시간이 빨라지죠. 대신 세게 누르는데 속도를 빨리 하면 쌀이 절대 안 깨져요. 누르고는 천천히 돌리니까 불리는 시간, 물을 먹는 시간이 짧아, 길어져가지고 쌀이 싸르기가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빨리 돌리면 돼. 힘껏 주신대. 이게 그릇이 넓으니까 이게 많은 양은 씻는 데는 좋은데 이렇게 숫자로 속으로 쉬어요. 100번, 200번, 300번, 300번을 하셔야 돼. 300번을. 체력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예? 체력이 없는 사람. 체력이 없는 사람 쌀을 한꺼번에 많이 씻지 말고 나눠서 씻으면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예. 예, 돌리는 거 아시죠? 여기 보시죠? 예. 그래서 쌀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쌀끼리 부딪혀서. 그래서 맨 양품보다는 이 곰보 양품이 좀 더 잘 씻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해보세요, 누구. 자, 해보시라, 누구든. 아, 해봐요. 등록, 손 씻고 해야 되는 거. 아니, 자, 그냥 하세요. 자. 빨리. 예. 네. 네. 이제 리듬을 좀 타면은 쌀이 밖으로 안 튀어요. 물은 조금 튀어도. 근데 리듬을 못 타면 쌀이 밖으로 많이 튀어나가. 그래서 기본은 300번을 300바퀴 돌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300바퀴. 그러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그렇죠? 근데 물을 적게 부으면 힘이 많이 들어요. 물이 충분해야 돼.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튀어가지고 쌀까지 같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많아. 물을 안 갈아요. 예, 예. 한 시간 내. 물 갈아주고 하고 하면 계속 물을 먹는 시간을 많이 주기 때문에 쌀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할만하죠? 네. 예. 이게 이제 2kg니까 두 배라고 하면 4kg라고 하면 8kg 정도는 이렇게 한 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해보신 분들은 힘들어. 자, 이때 이 물은, 이 뜬 물은 최대한 따라내세요. 최대한. 천천히 해야 썰려 나가는 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찹쌀일수록 이 쌀이 무르죠. 이 찹쌀은 그러니까 물이 수압이 센 것 같으면 세게 틀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흘러나가도록.
이렇게 직접 해버리면 이 수압에서 셀수록 계속 뜬물이 나와요. 이게 씻는 효과를 가져오니까. 근데 이제 씻는 효과 가져오니까 무압 요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씻는 분들이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씻겨져요. 골고루 밑에 부분은 전혀 안 씻겨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이 물을 충분히 불린 다음에 자요. 예, 그릇이 하도 커가지고 쓸데없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수도꼭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풀으세요. 집에서 하실 때. 예? 이게 이제 좀 길면 좋은데 이게 길면 이 호수를 여기다 묻어요. 묻어. 묻어서 밑에 부분을 밀어나 수압으로 밀어내게끔. 그런데 이제 그렇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쌀이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돼. 이 얘기는 너무 물을 빨리 따라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윗물만 헹궈지지 밑에 부분을 안 헹궈져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물 좀 틀어주세요. 너무 세요. 네. 이렇게 묻어버리면 수압이 좀 세더라도 뜬물이 안 나와요. 예, 소쿠리로 씻어 헹궈낸 거 아닙니다. 예?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할까? 소쿠리로 안 건져내고 소쿠리로 건져내면 안 된다고요. 뜬물이 안 제거 안 돼요. 절대 물은 수배로 들어가도 소쿠리로 건져내면 쌀이 안 헹궈져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뜬물이 있나 없나 보시고 이때 이제 이렇게 헹구면 쌀 눈이 많은 쌀은 쌀 눈이 점점이 보여요. 떠내려가는 게 그렇게 이렇게 해서 뜬물 내려가는 게 안 보이죠. 맑아. 예, 맑아죠.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안 헹궈졌나 안 헹궈졌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물을 다시 이렇게 처음 쌀 하듯이 쭉 이렇게 부어주면 덜 헹궈지면 밑에서 뿌옇게 올라와요. 덜 헹궈지면 밑에 뜬물이 남아있으면. 근데 물을 계속해도 지금 뿌연 물 안 올라오고 쌀 알이 하나하나 다 볼 정도로 투명하죠. 이러면 다 헹궈진 거예요. 이때까지 헹구신다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물 해서 아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둬요. 두고 이제 다시 이제 집에서 씻어가지고 갖고 오실 때 이제 다시 헹궈서 건져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게 지금 쌀이 물에 불려져 있는 상태라고 봅시다. 8시간 지났어요. 그때는 손을 이렇게 해서 벌려서 이 쌀을 그냥 휘저 이렇게 이 물 흐름 따라서 비비지 말고요. 쌀을 계속 이렇게 뭐 10바퀴 정도 이렇게 저절로 돌도록 이렇게 해주면 뜬물이 또 올라와요. 이게 이제 불린 쌀일수록 많이 올라와. 이제 안 떨어졌던 쌀눈도 다 떨어져서 여기 이제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헹구는 방법은 똑같아.
이제 성질 급해서 빨리 헹구다 보면 쌀이 많이 떠내려가요. 에? 그러면 밑, 여 수채구멍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헹구고, 나중에 수채구멍에 고인 쌀 다시 깨끗하게 헹궈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쪄서 익혀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 쌀도 다시 뜨물 안 올라오게끔. 뜨물 안 올라오죠? 그러면 다 헹궈진 거예요. 조세.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이쯤 튀는 거예요. 네. 이제 물 빼기 해야 되니까 물 빼기 해야 되니까 집에서는 집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이 시루 쳐보세요. 이 시루는 이제 막 부었기 때문에 여기 끓음이 많아요. 끓음이 많으니까 여기 수세미 있나요? 새 수세미가 좋습니다. 이건 잘 안 닦아져요. 예. 네. 여기 좀 더 나은 거예요. 똑같아요. 일단 이 안팎으로 수세미질 하신 다음에 물에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충분히 불려놨다 물을 갈아서 이틀 정도 불리는데 갈아줘야 이 굽는데 잡냄새라든가 독이 빠져요. 바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하시고 집에서 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여기저기 시루미도 하나 주라. 밖에 시루미 갖고 온 거 하나 줘. 시루미 시루미 시루에 파는 거 더 보이는 건데. 아, 안 갖고 왔어? 이... 아, 그 망 하나 줘보세요. 이제 거두밥 질 때 이게 시루 불린다고 그랬잖아요. 불려놨으면 시루 밑 까는 게 있어요. 여기다 까는 게. 그걸 여기다 깔아요. 깔고 쌀을 여기다 붓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이걸 이대로 놔두면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럼 시루를 여기 구멍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울여놔. 기울이면 물이 잘 빠져요. 훨씬 잘 빠져요. 편편하게 놓은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동안에 이제 이거 해는 동안에 솥에 물 붓고 물 끓이고 뭐 술비질 양푼도 소독하고 막 이러면 돼. 그러면 소도 안에 물 끓으면 이런 물 다 빠졌고 갖다 올려서 찌고 시간 재고 항아리 소독하고 막 이런다. 여러분들은 항아리 소독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거예요. 약식으로 하는 거, 정식으로 항아리 소독하는 방법. 그래서 그거 하실 때 혹시 농사를 지어서 볕집을 갖고 있는 분, 볕집 있는 분들은 볕집을 좀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이라도 항아리 소독 한번 해보기, 제대로 해보기. 그래서 물 충분히 빼가지고 술 빚으시면 됩니다. 찌, 고두벅 찌는. 네. 이거 아까 하는데 이제 이때 이게 쌀얘기가 됐나 안 됐나는 나중에 이 쌀을 실에 앉히고 보면 이 밑에 제일 밑부분에 쌀얘기가 엄청나게 잡혀요. 그럼 쌀얘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 되게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서툴고 너무 미련하다 싶을 정도 힘을 줘버리면 다 쌀얘기 돼버리니까. 힘은 줘서 누르되 속도를 빨리 돌려버리면 절대 쌀은 안 깨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배우신 방법들하고 집에서 밥 짓는 쌀도 오늘 배운 방법대로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해보세요. 밥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하고 밥이 얼마나 맛있나 맛없나를 보시면 이 쌀비 쌀 씻기가 엄청나게 중요해. 진짜로 한번 해보시라. 사실 이거 실리콘은 그거 예전에는 떡 봐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뭘로 해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 폴리로 된 천 있어요. 망사같이 생겨요. 이거 지금 나중에 할 겁니다. 밀가루 같은 걸로 하는데 밀가루 아니고 약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 예. 밀가루로 하면 제일 완벽하게 좋은데 여기에 달라붙으면 밀가루가 안 떨어져요. 실리콘이. 그럼 불려놓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불려나보니 일주일 후에 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다 곰팡이 피어버립니다.
안 떨어지는 걸 억지로 칼로 떼고 나면 나중에 시루가 깨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걸 요새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약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집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죠. 완벽하니까. 밀가루가? 예. 자, 요 쌀 다 했어요? 요 앞에서 갖고 가야지, 이거. 그 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기본적으로 양조도구들. 예. 자. 예. 시루는, 아까 얘기 들어, 거기서 다 보이죠? 시루는 안팎으로 수세미질 하세요. 근데 이 수세미가 쇠 수세미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고, 시루를 혹시 나중에 선택할 때는 이 시루가 이렇게 회색빛이 나는 게 좋습니다. 까망색 나는 게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거예요, 실은. 그러나 끓음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끓음이 많이 나와. 근데 이게 이제 끓음이 타버려서 이러 안 붙는 거거든요. 지금 닦아봐도 끓음이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거 수세미질 가급적이면 하시고 이틀 정도는 물에다 완전히 잠기도록 불려 놓으시라는 거.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주면 좋아요. 그러고 쓰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실 때는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쌀을 4kg 정도만 실습을 할 것이니까 한 마를 하면 찌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못 끝내 술빗기를. 4kg 정도만 할 거, 반말 정도만 할 것이니까 쌀이 이 정도 중간 정도 이 높이의 중간 정도만 앉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쌀 양에 따라서 최소한 쌀이 앉혀지는 높이보다는 높게 잠기도록 시루를 불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기다 개수통에다 물을 하려면 이 개수통은 여기가 지금 구멍이 있잖아요. 물을 뿌리니까 이 밑에까지 물을 채우면 이 정도 높이까지는 시루를 담가서 불릴 수 있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최대한대로? 네, 최대한. 시루가 이렇게 집에서 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한 마리 막 이렇게 보통 하게 되지면 10kg 막 이렇게 점자 이제 양이 많이 해도 집에서 뭐 항상 뭐 요만큼씩 할 거예요. 하시다 보면 이제 찜기가 없으면 이걸 사셔야 되지. 되게 큰데요? 크죠. 예, 큰 것이 잘 쪄지고 큰 게 좋아요. 예, 시루는 적은 것일수록 솥도 적어지고 안 익어.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질시루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거기 양푼 하나 주라. 솥도 이만하게 커야 되잖아. 여기 들통이 없나? 이제 아 들통 잘못 썼다. 네, 반납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 반납할 이게 이제 여기다가 시루를 올릴 거예요. 어?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둥근 솥은 여러분들 가스레인지에 앉히기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면 돼. 근데 적어도 이 크기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밥이 안, 이 높이가 높아야 밥이 안 지려져요. 솥은 넓기만 하고 이렇게 지금 시루가 앉혀지는 높이가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은 요만큼 채우면 이거 물이 끓어가지고 밥이 되어버려요. 근데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들통을 하시는데 이렇게 된 것 말고 그냥 돌돌 말리하고 태가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얇은 부분 적은 거 쓰시면 돼요. 아니면 일자로 된 거 쓰시든가. 근데 이렇게 약간 태가 말린 손잡이 이것처럼 말린 태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걸 선택을 하고 이거 지금 잘못해서 바꾸라고 했다니까. 예. 이것도 씻으셔야 되고요. 수세미질에서. 이제 제일로 많이 하는 게 이게 양푼입니다. 이제 새 양푼은 지금 이것 보니까 새 양푼이지. 네. 이게 새 양푼은 새독이 있어요. 새독이. 근데 지금 이걸로 닦아갖고는 새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힘들어요. 새 수세미라 해야 돼요. 새 수세미로 이거 닦으면 아마 여기 새까맣게 올라올 겁니다. 그거 완전히 수세미질에서 닦은 다음에 세제 발라서 한 번 더 헹구는데 세제기가 완전히 안 남도록 하시는데 설거지는 어디를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냐면 이 바닥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 한 번 쓰신 다음에 대부분 설거지는 여기는 다 깨끗하게 해, 다.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릇을 다 이렇게 잡아. 그렇죠? 그럼 쓸데없이 여기는 아는데, 여기는 안 한단 말이야. 집에 있는 약품들 검사해보세요, 나중에. 여기 까만 이끼 꼈을걸요? 맞아요. 그래서 쇠수세미 갖고, 이렇게 잡고, 빡빡 닦으셔. 완전히, 여기는 굳이 할 필요 없어. 여기는 사람 손도 닿지도 않고, 여기는 술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면 좋죠. 새 것은 하셔야 돼.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세미들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신단 말이죠. 물로 헹군 다음에, 여기서 소독을 할 때는, 주전자에다가 뻗어 놓고, 물을 팔팔 끓입니다. 팔팔 끓는 물을, 그 계량 컵 하나 주세요. 컵 안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주전자라고 치면 가스레인지에 불은 켜져 있고 여기 물이 끓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고무주걱 주세요. 계량컵도 주시고. 자, 이걸 다 쓴다고 합시다. 다 쓴다고 하면 이거 여기다 놔두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게 한번 물로 씻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고 있으면 물을 이 여기서 이렇게 놓고 여기 장갑 껴야 돼 뜨거우니까 여기다 붓는 건데 여기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말고 다시 불 위에다 올려요. 예. 네. 그래 놓고 다시 한번 마무리를 다시. 왜? 이 물이 식어버리면 살균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항상 끓고 있는 상태라 해야 돼. 그래서 바가지로 퍼내지 말고 주전자체 들어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항상 살아있어야 되고요. 튀긴 다음에 한 바퀴 뒤면 여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 이제 다시 뒤집습니다. 뒤집고 이걸 여기다 다 넣는데 여기서는 이 주걱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쓸 일이 없어. 불편하기만 하고 자, 이걸 이렇게 놔요. 그리고 여기 물 끓고 있죠? 끓고 있으면 이 물을 여기다 부어요. 이렇게 해서 다 이거 한번 튀겨낸 다음에 여기다가 건져서 물 빼서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이제 부었으면 여기에 물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자 이거 주전자에서 물이 물 붓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헹구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이 이렇게 됐지 않나. 여기가 손이 닿을 때니까 한 바퀴 다 됐으면 인물을 가급적이면 다 빼내시고 이게 뜨거운 물 끓인 물 들어가서 이렇게 넣으면 이게 물기 남으면 이게 식겠죠. 이 식은 물은 반드시 오염이 되죠. 그냥 난물보다 오염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물기가 안 남게끔 하셔야 되고 안 남게끔 하려면 이걸 여기다 이렇게 엎어놔야 돼요. 실습할 때 준비를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줘보세요. 이렇게 그래야 먼지도 안 되고 물이 빠지지. 그렇죠? 뒤집어 놓지 말라는 게 절대 이렇게 되지고 양조 도구는 전부 다 항상 쓰든 안 쓰든 습관을 들이세요. 제일 소독할 부분 여기가 핵심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심해. 장마철에는. 술 제일 잘 빚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설거지 잘 시키려고 내가 이 얘기한 것 같죠.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유가. 이 준비가 매번 반복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가 설거지가 안 되지 사람들은 소독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결국은 오염된 것은 여기 자기 손에 의해서 여기서 와. 그러니까 오염됐다 하니까 이놈을 씻고 들어간 술빛기 들어간단 말이죠. 자기 손은 뜨거운 물로 살균을 못 하는데. 그렇죠? 오염된 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되지는 거예요. 이유가. 아무리 소독을 했더라도. 근데 장갑 끼고 하면 여자분들이 실수를 뭐 하냐면 뜨거운 물로 확 해. 그리고 이것은 이 장갑은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상관없어. 뜨거운 물은 상관없어요.
이걸로 이걸 만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려면 자기 손을 튀길 수 없으니까 장갑을 튀겨야지. 장갑을 튀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장갑은 날물이 닿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그래도 괜찮아. 여름철에는 금방 오염돼 버려요. 날물은 그냥 거의 안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번식이 빠르지 않아요. 끓인 물은 멸균된 상태이긴 해. 작균이들하고 확 번식해 버린다고. 근데 자기는 서로도 잘했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술이 되지면 이거 오염된 거예요. 난물이 들어간 것은 그냥 드러나. 그래서 소독이 첫째가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뭐 현대양교에서 국세청 같은 데 교육부함 낙서 풀어서 소독을 해라, 비누로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식품위생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제건 낙석은 헹궈지지 않으면 냄새가 술에서 배. 그걸 바르고 안 되고. 세제가 들어가면 거품이 이렇게 이렇게 생깁니다. 안 터져, 기포가. 그러니까 술하는 사람은, 여자분들은 얼굴은 화장을 하시더라도 손은 화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날은 그냥 민낯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독하세요. 왜? 이걸 기름, 지방, 화장품을 지우려면 세제를 써야 되는데, 세제를 하려면 진짜 손을 씻어서 기름, 비눗기가 안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그 조술이 망가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땀나니까 이거 만져, 머리카락 만져, 이렇게 하고 들어가, 막.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오염이 되겠는가. 그래서 똥, 술에서 그 똥 냄새가 나, 구린내가 화장품이 들어가면. 진짜로요. 냄새 심합니다. 근데 범인이 누군지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여럿이 하니까. 화장한 사람. 그 남자들이 개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얼굴이나 머리카락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만지게 되지니까 가급적이면은 애시당초 오염을 줄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민낯에 기름기는 들어갈 만큼 화장품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세제 쓰는 습관 줄이시고, 여기서는 절대 모든 도구를 세제를 안 씁니다. 그럼 막 이렇게 해서 끓는 물로만 소독을 하도록 하는데, 이게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큰 돈 안 들이고. 한다고 말콜 사다 가고 세제 사다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하면 뭐 끓는 물로는 살균이 안 되는 미생물이 있네 있단 소리 하면 할 말이 없고, 그런 균들은 술빗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셔도 아무 탈 없으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모든 도구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항아리도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항아리들을 다 가져올 텐데, 항아리를 다 씻어야 돼. 씻어서 기본적으로 새 항아리니까 흙이랑 먼지랑 많은 거 한번 씻어서 엎어놓고 가셔야 그 다음에 와서 살균해갖고 쓰죠. 바로 씻어가지고 살균이 안 돼요. 물이 묻어있는 항아리는 살균이 안 돼진다고. 그러니까 말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항아리 씻어서 말려놓고 오라고. 그 다음 주에 술빗기 할 때 항아리 소독하는 방법 배우셔서 술빗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해줘야 될 게 뭐 있나? 아. 항아리도 가져와요, 각자? 아니, 항아리는 여기서 준비해 줄고요. 잘 가져가는 게 아주 많아요. 예, 예, 예. 이제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여기 대신 쓰다 보는 건 누가 먹어? 여러분들이 드시죠, 누가 먹어? 제가 져주려고요? 아니요, 어디 가져가요. 아, 여러분들이 나눠 드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또 다른가 모르는데, 예? 시흥 아카데미 일기는 그 조언들이 나눠갔어요. 자기 저거, 예. 뭐 한 병씩이든 반 병씩이든 뭐 두 병씩이든 양 되는 대로 조금씩 나눠서 맛보고, 그 샘플이 있어야 자기가 집에서 빚었을 때 어떤 맛인지도 알고, 또 실습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하니까 실패가 와요. 근데 실패한 술은 뭐가 원인이었는지,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해드릴 테니까 그 주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각 조마다 술맛이 다르겠네요.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요. 예. 그 편차를 줄이려고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였고.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또 질문 없으세요?
여기 뭐야 아, 누가 할 수가 없구나. 어차피 오늘은 저 항아리랑 저기 여러분들 실습할 도구들을 여기서 구입한 것을 전부 차에다 실어갖고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리 갖다 날려서 기본적으로 설거지 할 수 있는 것은 시루하고 항아리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놓고 가시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죠. 16일날. 아, 16일날 오나요? 예. 네. 그러니까요. 오늘 조금이라도 설거지 해놓고 씻어놓고 가시라고. 예, 갖다 놔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일단 갖고 오라고 다. 그건 누가 한 사람 시키면 돼, 일로. 키 주고 같이 갖다 날리세요. 이제 여럿이 한꺼번에 가시면 하나씩만 들고 오시면 그냥 다 들고 있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